계획인지 아니면 계획은 아니었는데 우유 많이 먹고 그랬나? 돈 많은 백수예요. 엄마도 좀 돈 좀. 두 분이 무슨 사이세요? 이건 진짜 끈적한 관계예요. 아, 나 교회 다녀야겠다 정말로. 안아줄 때. 팔세르 온다스. 안녕하세요. 육아맘 육아파파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찾아가 인터뷰하는 MC 한지혜구야. 안녕하세요. MC 장희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은 장소는요, 바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 빌라스입니다. 주혜씨, 타임 빌라스 뜻 아세요? 뭐예요? 시간도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나. 또 아울렛 하면 육아맘 육아파파의 성지지 않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순탄할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지금 바로 육아맘 육아파파를 찾으러 떠나볼까요? Let's go! 주희씨 실내는 더 예뻐요. 그러니까 뭔가 온실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좋다. 언니, 저 감이 왔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분 가지신 분 저희 처음이잖아요. 한번 도전해볼까요?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파스텔에서 나왔는데요. 인터뷰 잠깐 괜찮으실까요?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누나랑 대화할래? 짜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시. 그럼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일 초등학교에 사는 4학년 임동현이라고 합니다. 안일 초등학교에 살고 있어요.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배원정입니다. 아니, 그럼 어머님은 언제 낳으신 거예요? 서른 되기 전에. 일찍 결혼하셨구나. 아이는 하나인가요? 아니요, 둘이. 첫째고 지금 둘째는 어린이집. 근데 오늘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학교에 안 있고 지금 여기 아울렛에 온 이유는 뭐죠? 학교에 사시는데 왜 오늘은? 감기 걸려가지고 학교 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어머니 첫째랑 둘째가 터울이 좀 있잖아요. 계획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계획은 아니었는데 우유 많이 먹고 그랬나? 센스쟁이에요. 동현이를 키우시면서 가장 행복하셨을 때는 언제였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행복이죠. 우리 동현이는 엄마랑 뭐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아, 그게 제일 좋지. 하이파이브. 오늘이네요, 오늘. 지금 뭐가 제일 땡겨요? 우유요. 전 미혼이고 자녀가 없거든요. 조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냥 선택은 자유이기는 하신데 아기가 있으면은 다른 세상에 있으니까 지금이랑 좀 다른 거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결혼해서 아이 갖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러면 동현이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 많은 백수예요. 엄마도 좀 돈 좀. 이렇게 재밌게 인터뷰를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자. 룰렛을 돌려서 자 과연 돈 많은 백수를 꿈꾸는 우리 동현이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딸기 우유 24팩. 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주혜씨 이거 너무 이뻐. 그니까요,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데요. 아, 근데 여기 또 새롭긴 한데 중년 여성 아이를 다 키우고 육아 노하우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선배님 같은 느낌으로 저희 한번 인터뷰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저 인터뷰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같이 그냥 육아 스트레스, 뭐 자식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다 고민 그런 고민 다 털어놓으시면서 수다 한 판 떠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루쌍. 두 분이 무슨 사이세요? 아파트 언니세요. 아, 아파트 언니는 진짜 이건 진짜 끈적한 관계예요. 끈적한 관계. 요즘 고민거리 있으신가요? 요즘은 보통 왜 친정 엄마가 보통 막 애들 키워주고 하잖아요. 맞아. 다시 내가 육아를 할까봐 사실은 걱정이에요. 나도 자유를 찾고 싶다고. 맞아. 네. 아들이 건강하게 잘 제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맨날 자식 생각만 해. 남편 얘기가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들 두 분 다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뭐 일이 있으실지.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또 영어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영문과에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와, 멋있다. 토익. 전 아직 미혼이거든요.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친구들은 다 시집 갔고요. 저는 지금 혼자 남아가지고 결혼해야 되나? 근데 좋은 사람은 없고 나중에 애기도 낳아야 되는데 나이는 점점 먹었는데 너무 고민이 커요. 이런 똑같은 문제를 가진 딸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카메라에 대고 우리 아버님 남편에게 영상 편지.
자기 일단 먼저 해봐. 뭘요? 영상 편지 남편한테 20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살자. 조동현 씨, 요즘 마음이 아주 복잡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얻었잖아.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힘내자. 화이팅!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저는 진짜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요. 나 지금 참고 있어요. 어머, 이 감성적인 또. 저는 아직 남편이 없어서 전혀 공감이 안 되네요. 아, 한잔 할까요? 찐사랑. 저희가 룰렛을 준비했거든요. 여기에 한번 찍어보세요. 바로? 어머. 괜찮다. 유산균. 자, 우리 어머니. 자, 과연 어떤 선물을 받아가겠어요? 오! 밀크쉐이크. 좋은 선물도 네.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주혜 씨, 당 떨어지지 않아요? 살짝 좀 당 떨어지는 것 같은데? 때마침 여기에 또 파스텔 밀크바가 있어요. 때마침이요? 그럼 지금 바로 갈까요? 가봅시다. 아, 맛있겠다. 언니, 여기 밀크바에서 한 분 인터뷰 따볼까요, 저희? 저분들 괜찮지 않아요? 4인 가족. 완벽한 가족. 완벽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전문들 한번 요청해봅시다. 안녕하세요. 귀여워. 저희가 지금 육아맘, 육아파파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가능하실까요? 고마워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애 둘, 엘라랑 에이든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우와, 이쁘다, 이름. 아버님도 잉글리시 네임이실까요? 아주 초석적인 이름이에요. 권혁진. 그럼 애인은 몇 개월이에요? 지금 딱 그저께 100일이었어요. 진짜? 엘라 맛있어요? 그럼 두 분은 결혼 몇 년 차세요? 4년 됐어요, 네. 4년? 어디서 만나셨을까요? 교회에서. 나 교회 다녀야겠다, 정말로. 그럼 어머님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똑같나요? 연애할 때랑?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이시다. 결혼하고 더 잘해준다. 그러면 육아를 하면서 힘든 점은 없나요? 얘가 그러니까 미혼의 사례에 진입하면서 지금 이렇게 저의 진짜 추악한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소리를 막 지르고. 근데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럼 이 육아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요? 친정이 가까워서 여동생이 있거든요. 이모가 최고야. 네, 그쵸? 맞아. 결혼 안 하는 이모. 그리고 또 금융치료 가끔 받고. 금융치료 제일 좋은 치료 아닙니까? 네, 이제 둘이 됐다가 넷이 됐잖아요.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둘이 됐을 때랑 넷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 차이가 있어요? 둘일 때는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게 있었는데 넷이 되니까는 되게 그 완전체라는 그 느낌이 되게 진짜 들어요. 셋만 있었을 땐 안 그랬는데 되게 힘들면서도 그 둘이 누워서 자는 걸 보면 되게 행복하고 되게 마음이 꽉 차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와이프분이 가장 아름다울 땐 언제예요? 항상. 나 진짜 교회 오빠 만날래. 룰렛 좀 돌려주세요. 네, 돌려주세요. 과연? 키즈생 유산균. 앞으로도 건강하게 엘라, 에이든 잘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밀크바는 여기 언제 먹어도 맛있네. 진짜 맛있죠. 근데 우리 본분 인터뷰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어머님이 마침 우리랑 똑같아. 아이스크림을? 이거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봐야겠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파스텔에서 나왔는데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파스텔을 이렇게 아이스크림 드시고 계시니까 공통점이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아이스크림 맛있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저 경기도 의왕시에 살고 있는 삼남매 엄마입니다. 삼남매? 얘가 3호예요. 몇 살이에요? 7살.
7살. 근데 지금 첫째가 12살이고 여기 미취학 아동까지 하면 진짜 다양한 연령층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따른 또 교육이 다르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애들 대화하는 방식도 틀리고 하니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일단 첫째는 대화가 되니까 이제 뭐 해라 이제 말할 때 안 하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그럼 너 몇 시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나 몇 시에 할게요. 딱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하고 얘는 이제 직접 데리고 가서 내가 이제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차이? 대단하시네요. 초보 육아맘들에게 꿀팁을 하나 뭔가 전수해 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 고수님의 대답이 맞네요. 그래도 스트레스 쌓일 때는 어떻게 풀어요? 알코올의 힘을 좀 빌려서. 그러니까 우리 육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이제 애들이 커서 뭐 엄마 생일 축하해 막 그렇게 하고 선물도 사오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치유는 엄마 아빠랑 뭐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안아줄 때. 안아줄 때. 근데 시우는 기본적으로 애교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냥 건강하게 지금처럼 밝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커서 돈 많이 벌자. 부모님 생각하면 또 어떤 생각 들어요? 셋이나 낳았으면 또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자식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왜 부모한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에 반도 하기 힘드니까 마음은 애틋하죠. 근데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셨으니까 룰레판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돌려주세요. 돌려 돌림판. 과연 우와 대박! 야 금손이다! 데려오길 잘했다 엄마가. 박수! 파스텔이 온다 스트리! 네, 오늘은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다양한 육아맘과 육아파파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연말처럼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달콤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 찼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타임라인과 그리고 영상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스텔 온 더 스트릿! 좋아 가자 실내로 들어가시죠.